바야흐로 대한민국 캠핑 300만 시대. 요즘 오토캠핑이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캠핑카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장소에 속박당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안에 침대, 싱크대, 냉장고, 웬만한 살림살이가 다 갖춰져 있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라도 훌쩍 캠핑카를 몰고 전국을 누빌 수 있으니 저처럼 인생의 낭만과 멋스러운 바람 같은 이들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자동차가 아닐까요? 그럼 본격적인 캠핑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캠핑카의 역사부터 알아보죠. 젊은이들은 캠핑카가 집시의 포장마차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옛날 집시들은 숙식에 필요한 세간을 마차에 싣고 전 세계를 떠돌며 생활했었죠. 1800년대 프랑스 작가 메리메가 쓴 소설 카르멘에서도 기마병이었던 남자 주인공 돈 호세가 보헤미아의 아름다운 집시와 불꽃 같은 사랑에 빠져 마차에 식기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전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와, 생각만 해도 낭만적입니다. 이렇듯 여행의 멋과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해준 오토캠핑. 집시 마차 시대를 지나 지금의 캠핑카를 유행시킨 주인공은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입니다. 1918년 포드는 두 대의 트럭을 개조해 캠핑카를 만들었는데요. 한 대는 취사 도구와 식료품을 실은 자동차, 다른 한 대는 침대와 음격실을 설치한 침대차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 캠핑카를 타고 미국의 타이어의 왕 파이어스톤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등과 함께 매년 여름 미국 곳곳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오토캠핑 피서를 즐겼다고 하네요. 반면 국내에 캠핑카가 도입된 건 그 후 한참이 지난 1990년대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 캠핑카가 수입된 건데요. 그 당시 캠핑카에 대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죠. 1인당 국민소득이 435만 원에 불과했던 당시에 미국에서 한 대당 1, 2억 원에 호가하는 캠핑카를 들여왔으니 국민들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때문에 결국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수입 캠핑카가 미국으로 반환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캠핑 좋아하십니까? 엄청 좋아하지. 캠핑. 내가 캠핑 많이 야. 8년 동안 다니지. 지금 안 다닙니다. 왜요? 아파트가 15층인데 짐을 올리고 내리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다니지. 캠핑카 타시면 되잖아요. 돈이 없었어. 오토캠핑이 붐을 이루면서 캠핑카의 수요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각색 캠핑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캠핑카 보급의 선두주자는 단연 트레일러,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나 SUV, RV 등 견인용 자동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끌고 다니는 캠핑카를 말하는 건데요. 3인승부터 8인승 이상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고요. 내부는 작은 일반 가정집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캠핑카의 종류, 다음은 카라반입니다. 흔히 국내에서는 밴이나 승합차를 개조한 것이 일반적인데 트레일러와 달리 각종 편의시설이 자동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운전이 편하고 기동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죠. 이어서 미국 등 외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트럭 캠핑카, 캠핑 트럭도 있는데요. 분리용으로 평일에는 일반 트럭으로 사용하다가 주말에는 캠핑카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보통 1톤 소형 트럭에 장착해 비록 공간이 넓진 않지만 화장실, 접이식 침대, 주방 등 캠핑카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 캠핑카 중에 대한민국 300만 캠퍼들의 로마, 양산형 캠핑카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V사에서 내놓은 캘리포니아 모델 시리즈인데요. 버스나 트레일러형 캠핑카와 달리 적당한 크기의 밴에 지붕이 팝업으로 되는 방식으로 침대, 부엌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간단한 여행을 떠날 때 적절한 캠핑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내놓은 우수한 성능의 캠핑카도 있습니다. H사에서 선보인 S캠핑카인데요. 지붕을 열면 텐트가 되는 팝업 루프 안에 매트리스와 환기구가 있어서 두 명이 취침할 수 있고요. 캠핑 시 가장 필요한 식수 공급과 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와 전기 레인지, 다목적 접이식 테이블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S자동차 기본 사양 2천만 원대에 각가지 편의시설을 구비해 캠핑카로 개조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든다고 하는데요. 협력업체를 통하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캠핑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동 중에 캠핑카 안에 침대에 누워도 되나요? 아, 그럴 수가 있네. 그러면 그렇게 묶어야 되겠네, 누워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저기, 저, 부상 환자들 이동할 때, 어? 묶는 것처럼. 저처럼 묶어놔야 되겠네, 이렇게 고정시키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 그거는 규정이 없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이걸 안전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지금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 아니, 캠핑 트레일러는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캠핑으로 필요한 물건은 시속 제약되었기 때문에 캠핑카 트레일러에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즐거운 여행 시 교통안전을 위해서 캠핑카 내에 탑승 가능한 좌석에 필히 안전띠를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돈만 많으면야 모든 시설이 구비된 멋진 캠핑카를 턱하니 빌어놓고 싶은 바람이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해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정부에서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내부의 시트를 뜯어내고 침대를 설치하거나 승차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 개조하는 게 허용됐죠. 때문에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투자하면 1톤 트럭이나 승합차 등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플로어 침대, 접이식 선반과 물탱크 등을 설치한 미니 캠핑카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세상은 넓고 독특한 사람들도 많은 지금 캠핑카도 예외일 수 없죠. 전세계 2세 캠핑카 열전! 먼저 기네스에도 등재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캠핑카인데요. 영국 환경운송협회에서 만든 큐티반이라는 차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큐티반은 소형 카라반으로 길이 2m에 넓이가 75cm밖에 되지 않는 미니 사이즈지만 내부에는 성인 남성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고요. 19인치 벽걸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간단한 조리기구가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캠핑카도 눈에 띕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브렌 페런이라는 남성이 만든 카라벤이라는 이름의 캠핑카인데요. 이 캠핑카에는 침실, 주방,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요. 자동차 내부에 22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첨단 설비도 갖춰져 있다는데요. 이러한 럭셔리한 캠핑카를 제작하는 데 들인 시간이 5년, 비용만 해도 자그마치 수백만 달러에 이른답니다. 이게 다 4살 된 딸과 여행을 다니기 위해 제작한 거라는데 브렌 페런 씨의 딸은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캠핑카에 대한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 캠핑카의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내용은 캠핑 트레일러를 끌려면 SUV를 꼭 구입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캠핑 트레일러를 끈다고 하면 힘 좋은 집이나 SUV 자동차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국산 K자동차 P모델만 해도 800kg H4의 S모델은 자동차가 1700kg의 견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때문에 작은 트레일러만 끌 거라면 1500cc급 소형 가솔린 승용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사용이 반복되다 보면 차체가 휘거나 상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캠핑 트레일러용 면허증을 반드시 따로 취득해야 한다?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카라반의 무게가 750kg 이하라면 일반 자동차 면허로도 가능하고요.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에만 따로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트레일러 면허는 보통 대형 면허와는 별개고요. 1종이나 2종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필기시험은 없고 기능시험만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음 문제, 캠핑카는 크면 클수록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카라반은 기본적으로 침대, 화장실, 냉장고, 가스레인지, 개수대, 옷장, 테이블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족이 몇 명인지 등을 고려해서 장만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형 카라반은 운전할 때 면허도 따로 따야 하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고 경제적인 카라반이 훨씬 유용하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늘어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어떤 유행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아버지 따라가지고 계곡에 캠핑이라고 이제 해봐야 그냥 텐트 고자 끌고 조금만 벌어가지고 밥 해먹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뭘로 바뀌었냐면 콘도로 바뀌었어. 콘도. 이제 콘도를 쭉 가다가 콘도에서 뭘로 바뀌었어? 리조트로 바뀌었지. 이제 다친 데가 싫다 해서 다시 시작한 게 오토캠핑인데 오토캠핑이 점점 어떻게 진화하냐면 이게 글램핑으로 진화하잖아. 재밌는 게 뭐냐면 캠핑을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옆집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치고 그러니까 이제 위축이 되거든. 그러다 캠핑 장비를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자꾸 장비가 늘어. 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형차에 차가 안 들어가. 다. 그러니까 차를 키우기 시작해. 그 SUV까지 가. 그래서 결국은 캠핑의 끝은 노숙이야. 왜냐면 캠핑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벅적벅적 되는 게 싫으니까 오지를 점점 찾아들어 있어요. 오지를 점점. 튜닝의 끝은 순정. 캠핑의 끝은 노숙이다. 자, 저거